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다시 RC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충전기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자, 다른 거 없죠? 네. 자, 보이십니까? X2AI 엘란 X2AI입니다. 소매 가격이 209,000원 맞나? 209,000원 차저 10A 방전 5A. 모르겠네요. 24A짜리가 달렸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외부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 차징 시스템 4, 리튬 배터리, 그래도 듀얼 셀, 듀얼 채널, AC/DC 파워 인풋 가능하고. 하이퀄리티 오토 밸런스 시스템 폴 스탠드얼론 자동으로 뭐 한다는 것 같은데. 네. 하이 펑셔널 팬 위드 투 볼 베어링즈. 베어링 들어있는 팬이 뭐 들어있다고요? LCD 오렌지 컬러 어쩌고저쩌고. 일단 여기 보면 듀얼 채널에 10A 130W네요 10A 충전, 맥스 25W 디스차지, 방전 5A. 이거 중방전 성능도 무척 괜찮네요. 이거 이 정도면 수소 전용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RC 스마트 차징, 스마트 차징이 이제 AI인가요? AC/DC, AC는 전기, 일반 전기 220V, DC는 이제 12V 자동차용 배터리. 듀오라고 적혀 있는데 옵션 체인, 옵션 차지, 듀오 보드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일단 잠깐 살펴볼게요. 이따가. AI 차지, 예, 자동 배터리 매니지먼트. 열어봅시다. 중고를 샀기 때문에 뭐 기름 자국이 좀 있는데 조금 새 거는 아니지만 이건 뭐 안 썼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듀오 보드네요. 지금 리폴 배터리가 없기는 한데 기본 딘스를 안 주셨나 보다. 아, 기본 딘스가 여기 있구나. 네, 일단 이게 유로피언 잭, 2셀 유로피언 잭 충전할 수 있는 잭이고요. 이거는 이것도 따로 사면 돈이 좀 돼. 한 개 살 한 개 9,000원 돈 하나, 만 원 돈 하나. 뭔지 모르겠고. 일단 충전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되게 커 보였는데 많이 크진 않습니다. 일단 듀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싱글이었다면 되게 작은 거네요. 일단 파워 서플라이가 요 측면에 파워 서플라이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구멍이 뻥 뚫려 있네요. 엘란 기어스 적혀 있고, 이쪽도 쿨링팬이 두 개가 있다고 두 개는 아니군요. 한 개고. 예. 일단 그렇고 뭐 꺼진 뭐 몇 번 안 썼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십자키로 버튼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버튼 4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이런. 일단 뭐 켜보겠습니다. 켜보기 전에 외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이거 보시면 여기 배터리를 얹어 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식으로. 저는 지금 리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데 차차 리폴을 하나 두 개 구입을 할 겁니다. 일단 괜찮은 충전기라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AI 기능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아마 그래도 리폴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 두 장이 여기 있네요. 특허증 퀵 가이드, 이거는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고. 저도 AI 이건 한 번도 안 써봐. 엘라는 처음 써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구성품이 전원잭하고 이 듀오보드하고 저거거든요. 잠깐만요. 볼게요. 이게 그 듀오보드네요. 뭐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뭐 단순해 보이는데 이 잭이 접점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 번 꼈다 뺐다 해야 이게 접점이 살아난다고 하네요. 이게 길들이기가 약간 필요하다 합니다. 이
이 지금 딘스잭, 딘스잭 순놈이 이게 좀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AS 관련 문의 같은 거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밸런스 보드 검정색 엘란게 좀 예쁘긴 하네요. 튜닝 품목으로 여기 LED 버튼이 이렇게 나오는 뭐 스마트 뭐 차지 보드 뭐 하여튼 밸런스 보드 이런 것도 있던데 뒤에 뭐 쿠션 예쁘게 붙어 있고 괜찮네요. 기판 엘란 특유의 검정색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 아거잭 되어 있는 딘스, 기본 딘스가 제공되네요. 이렇게 두 개 충전할 수 있는 세트고 듀오 보드는 그 잭이 따로 없고 그냥 여기서 요걸 뽑아서 끼는가 보네요. 여기 이렇게. 아, 듀오 보드가 아 요렇게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뽑아서 여기 끼고 이제 연결하고 이게 메인 충전선이 또 여기에 이렇게 붙나 보네요. 이렇게 메인 충전선 여기 붙고 이렇게 해서 6셀하고 똑같은 입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3셀 혹은 2셀을 여기 각각 똑같은 거를 하나 둘 물려주고 병렬로 2셀, 2셀 혹은 3셀, 3셀 해가지고 이게 4셀 충전 혹은 6셀 충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걸 이제 Y잭하고 이 병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커넥터만 자작하면 이걸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바로 그냥 뭐 납땜이나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Y잭이 붙어 있고 밸런스 병렬을 이렇게 2셀, 3셀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판매가가 12,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포함인 걸로 아는데 사면 아무튼 뭐 밸런스 보드도 제가 알아본 결과 뭐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셀 수가 올라가면 셀 개수당 이제 암페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전기 자체가 이제 충전해 줄 수 있는 맥스 암페어가 있겠죠. 이제 엘란을 쓰지 않고 일반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실 때도 이걸 쓰면 이제 암페어 수를 좀 잘 아시고 충전을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5000mAh 이상은 좀 늦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리포를 뭐 주력으로 쓰진 않았고 이래저래 풍문으로 들었어. 예, 풍문으로 들었어. 이래저래 검색을 많이 해본 결과 뭐 엘란께 좀 편하다 하니까 일단 예, 이것까지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이거 놓고 리폴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리폴 한 개 있네. AI로 충전을 잡아내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일단 전기를 넣어 볼게요. 자, 전기를 그리고 충전기 크기는 생각보다 이게 사일런트 이 녀석도 되게 작은 편인데 보시면 이 두 개보다 보이십니까? 이 바늘 가리죠. 지금 이거 두 개를 보통 이렇게 붙여가지고 듀얼로 옛날에는 이렇게 파워 위에 얹어서 썼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더 작네요. 엘란이 확실히 이게 듀얼이지만 이렇게 크기가 심각하게 크진 않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 측면 보시면 예, DC 입력 단자 이제 12V 쓰는 거 그리고 온도 센서 그리고 좌우로 이제 채널 1에 밸런스 보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 보면 채널 2에 밸런스 보드하고 온도 센서까지 이렇게 온도 센서 두 개로 다 쓸 수 있네요. 이거 괜찮네요. 수소 충전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소를 주력으로 쓰시는 분은 얼마 없겠죠. 그리고 버튼식 이게 버튼 십자키가 있어가지고 쇠로 이렇게 돼가지고 튼튼하고 괜찮네요. 이 버튼감이 하나 안 좋네. 이럴까요? 이쪽은 AS를 한번 딱깍딱깍 좀 안 좋네요 감이.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여기 1.5A 5V네요. 노트 같은 거 충전할 때 아이폰 플러스 같은 거 충전할 때 괜찮고 그리고 파워 입력 단자 이제 DC 220V죠. 바로 연결해 볼게요. 파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켜는데 10분 걸렸네요 여러분. 좌우 완전히 분할돼 가지고 따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한쪽은 수소를 매겨 보고 한쪽은 리튬 폴리머를 한번 매겨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보이나. 자, 일단 잭이 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꽂아주고
어이구, 아구찍이 새 거다 보니까 이 파신 분이 얼마 안 쓴 거를 팔았대요. 네, 정말 얼마 안 쓴 걸 팔아가지고 구입은 제가 좀 싸게 주고 사긴 샀는데 본전 뽑을 만큼 제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잭이 지금 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딘스로 이렇게 붙이고 보통 메인 잭을 연결한 다음에 밸런스 보드를 잠깐만요.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에러가 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순서가 있는데 제가 자 밸런스 잭을 늦게 연결해야 되나? 3셀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 제대로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했고 가볼까요? 잘 보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AI 모드로 한번 선택. 아 오른쪽이 선택이네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셀당 전압이 갑자기 뜨네요. 배터리 코션 밸런스를 잡아라 혹은 충전을 해라. 셀 체크 3.85, 3.9, 3.91 이제 반짝이는 게 이제 방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제가 누른 버튼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를 눌렸으니까 AI 모드 확실히 좀 편하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소팩 이제 이 녀석을 충전해 볼게요. AI로 수소를 인식을 할까? 그게 궁금해요. 셀 매니저 모드하고 AI 모드가 뜨네요. 셀 매니저 AI 모드. 자 이렇게 배터리 체크 밸런스 케이블 오케이. 이 모드는 수소에는 안 먹히나 봅니다. 이제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인스턴트 온 여기로 가서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바꿔서 리튬 폴리머 하이 볼티지를 지원한다니까 하이 볼티지 그리고 리튬 폴리머 리튬 철 그리고 리튬 이온 네 맞네요. 수소 나이카드 배터리 니카드 그리고 LEAD 리드라고 돼 있는데 리퀴드 엑시드 이래가지고 맞나? 하여튼 그 뭐죠 그 일반 12V 네 납축전지 예 네, 그렇게 부르더라. 납축전지 일단 수소 모드 차징 전압은 지금 7.2V 암페어는 지금 3300이니까 일시 충전보다 조금 낮게 배터리 체크 네 디디디딕 예 네. 뭐 설정해 주는 거는 누르는 버튼이 그렇게 심하게 여기 일반 많이 쓰던 이 버튼 4개씩에 이거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십자키로 하니까 뭐 손가락 여러 군데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할 필요 없이 엄지 하나로 다 컨트롤이 되니까 이런 뭐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괜찮고 생각보다 이 창이 버튼이 또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고 마음에 들어요. 하여튼 이래저래 모든 게 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20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벤트로 해가지고 22 정도에 그 엘란 미니인가요? 그게 AI인가? 엘란 미니 터니지 엘란 미니 하여튼 그 작은 거 하나 더 주는데 여기 5V 1A 이쪽 측면에 측면에 출력 케이블 하나를 더 써서 뭐 듀얼로 쓸 수 있다 그 채널 3개로 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아무튼 마음에 드네요. 이게 배터리 얘는 지금 밸런스를 잡고 있고 충전을 한 번 더 눌러 볼게요. 마지막으로 AI 모드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잡았고 AI 스캔 리튬 폴리머 10분 AI 스타트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하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충전을 해버리네요. 그냥 셀 전압만 계속 표시되고 차징 0.5A, 배터리는 75% 나왔다. 이게 잔량 표시가 좀 이 작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잔량 표시가 돼가지고 좀 기분이라기보다 좀 안 기다리게 되죠. 75% 남았으니까. 배터리 코션 내부 아 코션 뜨네요. 여기서 내부 저항이 이게 배터리가 약간 맛이 갔습니다. 네, 약간 불러가지고 제가 전기를 좀 매긴 다음에 충전해서 여기 내부 저항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코션이 뜨네요. 그래도 충전해. 네, 어차피 쓸 거야. 네, 일단 이까지 하겠습니다. 엘란 X2 AI 뭐 저도 이게 AI 기능이 정말 궁금해서 되게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구입을 했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충전기는 참 모르겠네요. 이건 이래가지고 도움이 되려나. 네. 하여튼 네, 이만큼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했습니다.